이번에는 서귀포로 달려갑니다. 독방의 사장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미래가 암울해 지주행을 택했다는 또 다른 남자. 아내까지 대동하고 어딜 가는 길이신가요? 추울 것 같아요. 뭐하러 가시는데요? 물속 구경? 제주는 바다만 에메랄드빛이 아닙니다. 여기예요? 여기가 네, 거기입니다. 오늘 물놀이 할 곳이 여기고요. 여름철 제주의 물맞이 명소. 금슬 좋은 원앙 한 쌍이 살았다는 원앙 폭포입니다. 한 쌍의 폭포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원앙 폭포예요. 매우 차요. 세 쌍인데요? 아니, 세 쌍인데요? 이게 그 자식이 하나 생겼나 봐요. 아, 그래서 이 폭포를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님? 네, 저희가 원앙 폭포거든요. 현석 씨와 명숙 씨는 이 물속으로 뛰어들 참. 그게 두 사람 가을 놀이랍니다. 근데 아무리 제주가 남쪽 나라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수트를 봐서는 스킨스쿠버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공기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통 없이도 물에 들어가는 현석 씨는 프리다이버입니다. 숨을 참으며 이 맑은 물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 세상사 모든 고민은 물 아래 잠겨버리고 만답니다. 한숨으로 버티려면 생각도 사치거든요. 아, 보는 것보다 더 투명하고 약간 에메랄드 빛나요. 명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서 하는 명상을 물속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다른가요? 그러면 심박수도 느려지고 좀 더 편안한 상태가 돼요. 저는 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빠가 좋아해서 도대체 뭘까 궁금해가지고 생각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매력있어요. 물속 풍경을 한 번이라도 눈에 담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맛. 부부는 이 맛에 물속 탐험에 나선답니다. 사실 서울에 살던 현석 씨는 그 맛을 못 잊어 결국 제주로 왔고 프리다이버가 됐습니다. 여기가 10년을 기획해서 내려와 지은 보금자리죠. 여기는 저희 침실이에요. 좀 뻥 뚫려 있게. 이거는 뭐 캐노피인가요? 모기장인가요? 그냥 모기장이에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필수예요. 하나,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 남자와 살려면 감당해야 할 몫이라네요. 제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의 사람을 만났다고 저는 그게 믿고 있어요. 아니었으면 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꼭 40살에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었어요. 물이 좋았던 남자의 꿈은 40살 제주행. 산이 좋았던 여자는 망설였지만 허락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곳도 제주 한라산이었거든요. 10년을 기다린 제주살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내려놓기까지가 좀 쉽지 않은데 막상 내려놓으면 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후회나요? 전혀 없어요. 왜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 내려놓았더니 행복이 거짓말처럼 손에 꼭 쥐어지더랍니다. 사실 현석 씨가 제주살이를 결심했던 건 남들처럼 열심히 달려 원하던 직장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 때 그때 이제 혼자 떠난 첫 여행이었어요. 제주가 손님이 커피를 사러 왔는데 커피를 안 파는 거예요. 그때 노을이 지고 있을 때라서 셋 다 그 카페 옥상에 올라가서 노을 구경하면서 저 노을 좀 보고요 라고 얘기하는 그 멘트가 되게 인상 깊었고
도시의 바쁜 시간으로 온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동화돼서 같이 멍하니 노을을 보는 그 풍경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제 주머니에 명함이 이만큼 있었는데 네.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 없는 순간. 그 친구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가득 챙겨간 명함이 무용지물로 느껴지던 날 그에게 오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쌓아 올렸다 믿은 그만의 성이 사상 누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날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대답했다죠. 자연 속에 있을 때 더없이 행복하였노라고. 그래서 딱 10년만 있다 제주에 가서 살자 결심했다죠. 현석 씨에게 제주는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잡았고 미련 없이 따라 들어온 곳.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이 한 번의 숨이라면 숨차게 살았던 지난 10년마저도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 싶었답니다. 아, 지금 바다 되게 좋고요. 시야가 한 15m 정도 나와요. 이때 되게 맑고 저 바닷가 되게 잘 보입니다. 헤어밴드를 하나씩 하고 오셨네요. 프리다이버라면은 뗄 수 없는 마스크 댄 찐다이버. 지금 현석 씨에게 누군가 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와, 삶이 뭐 10점 만점이라면 저 10점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원했던 그런 뜬구름을 잡았고 그 안에 제가 살고 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깊고 푸른 섬 제주에서 절대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는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았고 아버지가 고친 집. 아, 이 공간 안에서는 제가 대통령이죠. 좀 느리겠다. 사람 각심하니 묻고 공간. 젊음을 줄 테니까 다시 가려냐면 저는 노노노 그냥 이대로가 가던데.